이제 정수 오빠를 생각한 거는 오빠가 철쟁여문할 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완전 옛날. 되게 어리는데요? 네. 근데 만나면 항상 그렇게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돋보이게 해주고 돋보이게. 자기는 독박 쓰고 맨날 그런 캐릭터로 나 빛나게 해주려고. 이쁘니까. 근데 이게 정답이야. 나도 예전에 어렸을 때 예쁘니까 애들이 잘해줬어. 누가 구박 안 했어. 사실 가연이도 예뻤지. 아, 지금도 예쁘죠. 그때는 입만 다물면 예쁘지. 괜찮았어. 가연이도 예쁜데 이제 얘는 한 방에서 이제 하는 순간 아우. 애가 좀 그래. 아 그래? 난 몰랐네. 흑심 있었던 건 아니죠? 흑심 있었지. 아니 세상에 어떻게 흑심, 아니 흑심이 뭐라. 모든 사람들에게 흑심은 열려있지. 아, 난 몰랐지. 난 오빠가 천사인 줄 알았지. 아니 너를 보면서 어떻게 흑심을 안 가질 수 있겠어. 솔직히 나도 여자인 나도 나는 다가미가 내 이상형이야.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줄리아 로버츠를 되게 좋아하거든. 약간 비슷하잖아 느낌이.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줄리아 로버츠랑 비슷해. 뭐, 약간 기네스 페트로랑. 뭐. 아, 그것도 닮았어 맞아. 기네스 페트로랑 또 비슷해? 나 오늘 캡에 잘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근데 항상 고맙다는 말을 제가 좀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 제가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끝나고 오빠 만났는데 야 너 결혼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대 안 했냐고 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더니 축의금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그랬더니 진짜 보냈어 이 오빠가. 나 때는 안 보냈어. 뭐 그냥 왜 그랬어? 안 보내. 안 보낸 게 아니라 뭔가 했어. 같이 얘기하고 친구였는데 얘가 안 보냈어. 진짜 안 보냈어? 보냈잖아. 안 보냈어. 그리고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애 낳고 그때서야 늦었다며 축의금 봉투를 주고 왔더라고. 그래서 봉투를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했어. 아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나랑 결혼하게 만든 장본인이거든. 아, 내가. 아, 주선했어요, 오빠가? 아, 주선은 아니고. 주선은 아니고. 예전에 연예인 게임단이 있었어. 네. 그래서 단장이 그때 김용만 오빠였지? 용만 오빠가 단장. 부단장이 얘랑 나랑. 아.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그 중국에 연예인들이 가서 게임하는 행사가 있는데 원래 정수가 가야 되는데 정수가 못 간다는 거야 갑자기. 이틀 전인데 그래서 가야 되는데 부단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 되는데 이제 갈 때 우리 저기 뭐야 얘가 그랬거든. 가서 임요한을 잘 꼬드기 위해서 우리 게임단에 오게 만들어라. 오늘 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나는 그 특명을 받았구나. 같이 잘 꼬드기 위해서 내가 결혼을 했어. 그리고 걔는 우리 게임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어. 아 역할을 했네 오빠가. 진짜 얼굴 특별한 인연이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사실 잘 얘기 안 해. 왜? 왜요? 혹시 깨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또 내가 욕을 먹을까 봐. 얘 또 해갖고 또 그럴까 봐. 아, 왜냐면은 진짜. 나는 잘 살고 있어도 늘 요한이 보면 좀 측근하거든. 아니 우리 오빠가 오랜만에 나랑 통화하는데 갑자기 이런 거야. 잘 지내니? 그래서 에 오빠 잘 지내요. 아, 그거 말고 방송상 말고 실제로 어떠냐고. 너무 찌들어 있어. 사람이. 아니 요하나, 질투가 나나 봐. 요하나 너무 힘들면 구조신호 보내라. 내가 볼 때는 오빠. 구조신호 보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주변에 내가 볼 때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 내 주변에? 네. 나한테는 와서 다 힘든 얘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 난 한 번도 너한테 본 적이 없잖아. 난 너랑 대화 자체는 안 하니까. 내가 깨지니까 너한테. 근데 그렇게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 뭐 들어주지. 그리고 결국 뭐 자기네들이 해결을 하긴 하지만 네 결혼은 어때? 어떤 색깔이야 너의 결혼은? 노란색? 노란색? 상큼한? 난 아직도 얘 그냥 신혼 느낌 나. 아 그래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얘기가 없으니까 신혼이 얘기지 않을까? 아니 안지 그러니까 2년이 된 거는 좀 오래된 사람인데. 아 그래? 네, 되게 이게 너 오빠 이게 진짜 운명이야. 나는 왜 이렇게 운명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너 진짜 웃긴다. 나도 알긴 오래되지 않았니? 난 너무 주책이지. 아니야 밉상이야. 밉상이 아주 그냥.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오래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지인의 소개로 어떻게 잘해 가게 된 거예요. 가가지고 서로 이제 안면을 이제 트고 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어? 네, 몇 년 지났어요. 안면만 트고 없이? 네, 그냥 안녕하세요 그러고 갔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네. 남편한테? 네. 혹시 죄송한데, 죄송한데 자기 미국에서 선배가 친한 선배가 오는데 너무 내 팬인데 골프 한 번만 칠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한번 봤으니까 사람이 젠틀한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저는 나갔어요. 그래. 혼자 갔어?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친한 언니가 하나 있는데 그래, 그 언니도 그래. 72년생이다. 오. 저랑 완전 베스트 프렌드. 거의 베프. 진짜 친한 언니인데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뭐 갑자기 4시 밥 먹고 있는데 둘이 없어졌어. 진짜?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72년? 언니하고 미국하고? 네. 너랑 광팬인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에나. 그래가지고 노천을 한번 보냈죠. 잘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또? 네. 딱 들어오는데 후광이. 왜? 아, 모르겠어. 그냥 후광이. 후광이? 들어오는데 후광이 나더라고요. 아니면 입구에 뭐 형광등 같은 게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원래 알던 얼굴이잖아. 알고 그냥 근데 갑자기 달라 보일 수 있지. 달라 보이는 거지. 나도 우리 신랑 처음부터 후광이 달린 게 아니었어.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왔는데 아, 나한테 센 척을 하더라고. 가더라고요. 왜? 먼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나 보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연락을 또 한참 안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요. 저도 자존심 있죠. 먼저 갔는데. 밀당을 했었구나. 네, 그래서 아이야, 한 나가미한테 먼저 가야 되네. 그래서 먼저 가더라고요. 오빠 너무 끝까지 했더라고. 어디가? 지금 나갈게. 투레이. 야, 누나 너 문 걸어 잠궈. 문 걸어 잠궈.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제 약간 썸을 탈 때쯤에 부딪히는 거예요. 뭐가? 성격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어긋났죠? 뭐 그런 게 한 몇 번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안 봤어요. 오! 안 봤어요. 안 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생활 일을 그래, 하면서 내 삶을 하는데 살고. 아,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아! 생각이 나도 연락을 안 할 거잖아. 안 했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안 했는데 누가 했어? 내 생일이었어. 생일이어가지고 나한테 생일 선물을 먼저 보낸 거야. 아! 생일 선물을. 아. 싸우기 직전에 제가 선물을 주고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일이 왔는데 본인이 안 주기가 좀 그랬나 봐. 근데 그걸 당연히 안 주장해줘야지. 퀵으로 보냈더라고 선물을. 퀵으로? 네, 퀵으로. 여기서 나랑 다르네. 왜? 나는 그거를 주니까 그 생일날 줘도 한 4월 있다가 고마워. 그 무약 끝이거든. 네, 그래서 퀵으로 이렇게 그날 가게. 네, 딱 들어갔는데 현관 앞에 놓여 있더라고. 어? 그래서 전화를 했죠 제가.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야 이럴 거면은 그냥 결혼하자 그랬죠 내가. 뭐라고? 잠깐만 나 이거 뭐 잠깐만. 다시 한번 이거 뭐라고? 그냥 자꾸니 이럴 거면 그냥 결혼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바로 결혼했어요. 너무나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도 둘이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러니까 열망이 있어서 보고픈 안 마음과 안 맞는 게 아니라 와 둘이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고 자존심 싸움을 한 거야. 근데 그날 받은 선물이 뭐야? 골프 집업 티셔츠. 그럼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고민한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티가 좀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럴 거면 그냥 결혼해요 했는데 그럽시다 그러고 막 기다렸다는 듯이. 야 너 말하는 말도 진짜 저렇게 못하는 애가 와 저런 그런 말을 와 너 어제 드라마 대사 지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남편분이 진짜 우리 그때 드라마 팀들 같이 회식처럼 이제 모임 가지면서 같이 밥을 먹는데 아 언니 봤구나. 봤지. 느낌이 듬직하고 아주 말수도 적으면서 얘를 바라보는 이 눈빛이 막 이렇게 하트가 있더라고. 그때 거의 밥 먹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는데 말 한마디도 거의 안 하시더라고. 너 앞에서는 말 많이 해? 말이 아예 없진 않고 그렇다고 막 엄청 많진 않고요. 적당하게. 집에 있으면 무슨 대화를 해 둘이? 그냥 뭐 일상적인 대화. 언니처럼 나는 근데 그렇게는 잘 못하고. 우리도 일상적인 대화해 그냥. 너 말 실수한 것 같아. 언니가 뭐 어때서? 아니 언니처럼 애교스럽게 나는 못한다고. 나는 웃겨서 좋아해. 남편이 아닌 본인이? 언니가 계속 내가 웃기지. 엄청 웃겨주거든. 내가 집에서 웃겨주지. 하루 종일 힘들었으니까 이제 웃겨주는 거지. 남편은 재밌게 해주는 거지. 남편은 남편 안과
안과 의사인데. 안과 의사 좋다. 오빠 노안하는데 노안이... 좀 가봐요. 거기 병원에 좀 도와줘. 누나는 이게 뭐야 연예인이 돋보겠어가지고. 지금 우리 잘한다. 언니 병원 가서 수술 좀 해요. 수술 노안 수술 전문이야. 안과가. 근데 언니 나 진짜 처음부터 진짜 궁금했는데 어떻게 만난 거야? 어플? 아니 내 이름 뭐야? 야 너는 그런 어플도 아니? 당황했어. 아이고. 그래서 언니 어떻게 만났어요? 아니 우리 소개해가지고 소개팅? 소개팅 해가지고 만났는데 거기서 후반이 났어? 어 그렇지. 그래? 언니도 문이 열리네요. 아니 이렇게 노래를 후광이 보였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난 거야? 연락이 없더라고 또 우리도. 비슷하네. 밀장을 하더라고. 언니한테요? 어 그래가지고 나도 내가 전화했어. 왜 연락 없냐고. 와, 연락이 왜 없냐고 했다고요 언니는? 전화해서 왜 전화 안 하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첫 만남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서 자기가 용기가 없어서 전화를 못 하겠어가지고 애프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카페 같은 데서 만났는데 이제 연예인이니까 저쪽 안쪽에 들어가 앉아있으라고 그랬는데 우성탕성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뭐야? 그러고서 나가봤더니 커피 이렇게 사가지고 온 걸로 다 엎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당황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가 이제 수습해주고 이제 딱 앉혀가지고 이제 다시 커피 해가지고 이제 먹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때는 와인샵에 이제 불금이었나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꽉 찼겠네?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는 건 자기가 자리 좀 알아보러 간다고 그래 갔는데 안 나와. 그런데 갑자기 차가 움직여. 어? 어머. 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야. 앉아있는데? 나 이쪽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근데 뭐야, 내가 큰일이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툭툭 그래가지고 나 진짜 바람같이 날라가가지고 운전석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인 상태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당황을 한 거야. 나를 만나고 나서 한 내가 고장 나오는구나. 너를 만나는 순간에는 머리가 멍해지나 멍해졌나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여기 앉아 계세요? 라고 큰일 뻔하셨어요. 운명이야 운명. 그래가지고 파킹하고 이제 갔는데 또 와인잔 이렇게 와인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손이 또 깨는 거야. 손이 좀 가는 남자긴 해. 그래 미안한데 남편 자랑할 건 없어? 언니 남편분 잘생겼죠? 그래? 네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네가 해줘. 잘생기고 자기 자랑을 못하는구나. 언니가 속쓰러. 그리고 되게 동안이에요. 그 나이로 안 보여요. 그 나이로 안 보여. 우리랑 비슷하죠? 아니면 연하셔? 한살 오빠죠. 한살 오빠죠? 근데 그렇게 안 보여. 한 나보다 연한 줄 알아. 언니 그래? 진짜 미안해. 진짜 언니보다 연하러 연한 한 6살 연하 정도. 진짜? 6살이나? 아니 놀려. 아, 연한 줄 알았어. 내가 좀 연하야 언니?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빠야. 야, 얘가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았네. 근데 진짜 혜영 언니 내 이거보다 재밌는 거 많지. 진짜 웃겨. 아, 그러니까 진짜 이거 개그를 해야 된다니까. 언니 중국어로 노래 하나 해줘. 야, 잠깐만. 해봐. 해줬어? 아유, 노래 얼마나? 남편한테 중국어를 해준다고? 우리한테 이건 화인이여 도셔. 오빠 여기 봐봐요. 이 간절해진다. 좀 더 해줘봐. 오늘들이 가지. 노래하는 거 좋아해. 맞아 오늘 좋아해. 나 지금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비시각장애인하고 같이 이제 만든 필로스 합창단이라고 거기 합창단의 단원으로 소프라노 하고 있거든. 합창단 약속 있을 때는 일정 안 잡아요. 언니 한 파트 들려주면 안 돼요? 안주는 또 안주 달고 있었던 거야? 또 어디 쳐다보냐? 11시 쳐다보네 또. 11시야? 11시. 이거는 뽕
이 돈을 안 돈을 안 내가 그거 미리 듣기만 돼. 춤도 진짜 잘 춰요. 내가? 아니 언니가 못 춰 나 멈치야. 아니 그게 뭐냐 막 그 댄서처럼 잘 추는 게 아니라 자기 흥에 맞춰가지고. 그치, 그치. 그냥 봤을 때 잘 출 것 같진 않아. 어 그럼 나는 헐렁이 춤이고 그래. 나는 그냥 똑같아 춤이 뭐 이렇게. 똑같아. 아니, 안 좋은데. 노래 들으니까 알겠어. 이북 노래 들은 줄 알았어. 이북 노래 들은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다 그렇더라. 모든 장르가. 언니는 트로트를 해도 가곡을 해도. 내 맘에도 호랑이. 빛바람이 바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다 이렇게 가더라고. 아무튼 근데 5년을 살아보니까 어때? 그때랑 지금이랑 뭐 지금 더 좋고 막?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오. 똑같아요. 그래 그렇더라고 남편이 좋네. 좀 한결같은 느낌이야. 남편들이 사실은 연기를 잘해줘야 돼. 마음이 조금 변한다 하더라도 뭐? 아닌 것처럼 그걸 해줘야 돼. 왜? 아니 난 마음이 약간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조금? 네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야. 남자들은 이해할지도 몰라 내 말을. 아니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오늘은 요만큼 사랑하고 내일은 이만큼 사랑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그러니까 각자 연기를 조금씩 해줘야 된다고 서로 상처 안 받게. 정석반 확실히 결혼을 안 한 게 티가 난다. 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뭘 모르니까. 네. 애기 같지 않아? 네. 우리가 보기에는 애송이야. 왜? 실제적으로 부대끼는 부부의 살아봐야지.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은 완전히 달라. 그럴 수 있지. 둘이 이렇게 강성일 필요 없이 네가 말한 내 희생이라는 건 사실 내가 좀 더 수그러주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에 느낌이 되면은 이게 오래 가는데 한 끗 차이도 내가 이만큼 자존심 세우면서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이겨보려고 하는 순간 싸움이 되는 것 같아. 아, 뭐 생각도 없지나.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